안녕하세요, 여러분. 잼 라이브의 권수미입니다. 네, 너무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오늘 이렇게 딱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을 뵈니까 어떤 순서인지 가늠이 되시는지 정말 제목부터 갱년기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하셔서 오늘 꽃답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예쁘게 등장하신 두분 잠깐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5SP 5월 1일부 곧 PT가 될 박순자입니다. 네, 파운처스 플래티늄 이명입니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요 근래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저도 막 굉장히 두껍게 입고 왔는데, 아, 오늘 주제가 이제 딱 그냥 갱년기로 박아버리셔갖고. 일로 뭐 여성 건강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그쵸? 제2의 삶의 뭐 우리 도전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갱년기. 갱년기. 뉘앙스가 그냥 이렇게 갱년기 그러면 그쵸? 왠지 그냥 뭐 밝히기 싫은. 네, 이런 단어인데 맞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제가 갱년기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 사실 몇년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갱년기가 갱자가 다시 갱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희가 100세를 산다고 봤을 때 지금이 저는 다시 준비한다. 그래서 포틴나이처럼 뭔가 인생을 리셋하는? 그래서 저는 슬프지 않고요. 이거를 즐기려고 합니다. 아니, 두 분이 지금 잼 라이브 보셨죠? 저 리더님 되게 오랜만에 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죠? 잘못 보다 이렇게 방송으로 오늘 모시면서. 반가워요. 네, 갑자기 헤어스타일 막 이렇게 달라지시고. 이장원 갔다 왔어요. 오늘 또 네, 방송 역시 출연해서 쌤쌤. 요즘 잼 라이브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서 출연자들이 내용보다 이제 외모를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른 순서로 오실 수도 있는데, 갱년기의 특집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아, 좋아요. 네.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이제 좀 풀어봐야겠네요, 그래가지고. 그쵸? 근데 리더님 원래 근데 아미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저는 원래 영문학 전공했거든요. 네. 영문학 전공해서 그 투어 가이드 했죠. 아. 외국 손님들 이렇게 오시면 버스에 네. 태워가지고 영어로 설명해 준거 있잖아요. 민속촌도 설명해 주고 오. 경복궁도 설명해 주고. 아, 아니 그 젊으셨을 때 지금도 젊으신데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때가 있으시네요. 그쵸? 그죠, 그죠. 근데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좀 생각 못 하잖아요. 저도 아직 이게 생소하거든요, 사실은. 그쵸. 갱년기요? 네. 낯설지만 이제 제가 이번에 좀 보면서 아, 곧 다가올 미래구나라는 생각에 아,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갱년기요. 네. 갱년기가 안 와도요. 젊은 나이에도 갱년기처럼 우울하고 그럴 수 그쵸, 있어요. 맞아요. 저 일할 때애 키우면서 일할 때 있잖아요. 네. 애 키우면서 일할 때 이미 갱년기였어요. 아, 그럼 갱년기란 정의가 좀 있어요? 나는 보니까 다내 증상 같던데. 그렇죠. 근데 네. 맞아.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양쪽 난소에 평생 쓸 난소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정자는 그때그때 만들어진다고 책에 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성은 평생 쓸 난소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난소가 끝나면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되는 아,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전 미팅을 하거든요. 리는 옛날에 간호사셨다면서요. 그쵸. 내가 미용사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저가 자영업을 했을 때아또 간호사 프랜차이즈. 하시면서 미용 네네네. 자영업을 하신 거네. 사장님이셨네 그때. 그쵸. 그래서 말아먹었죠. 그래서 아니 간호사 시절에 그런 공부를 좀 하셨겠네요. 이런 그쵸. 그쵸.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갱년기나 이런 게보다는 그냥 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 응급실 쪽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순발력 있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되게 그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키웠고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아베이가 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먹거리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난소가 평생 이제 그렇죠. 나오는데 이 나이가 되면은 그게 이제 안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에스트로겐의 그 네. 성격을 보면 그 특징이 아, 여성스럽다. 이쁘다. 아름답다. 피부가 곱다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뇌하수체에서 딱 받아들였을 때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샘에서 이게를 딱 이렇게 던지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상합으로 넘어가서 이 에스트로겐이 막 일을 벌여줘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임 여성이 있을 때는 임신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프로게스테론으로 딱 바뀌어.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남성다워지고 화도 좀 나고 안 예쁘고. 그래서 임신했을 때 이쁜 여자 찾기가 쉽지 않죠.
그게 프로게스테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요새 예쁘던데. 그렇죠. 예쁜 사람들은 뭐 호르몬 관계없이 예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이제 호르몬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진짜 에스트로겐 할 때 이렇게 예쁘고 여성스럽고 이러면 약간 20대 그, 그렇죠. 막 생그럽고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렇게 뭐 화내고 피부가 거칠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정말 그냥 아줌마들 이렇게 센 언니들 이렇게 생각이 좀 나기도 하네요. 이렇게.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또 남편은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갱년기 시작을 사실 40대 후반이라고 잠깐 왔었던 것 같아요. 49에 그때 이제 이렇게 허리에서 쭉 더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머 나 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저는 그 한의사업 어떤 선생님이 쓴 네. 책이 있어요. 네. 유산균의 힘이라고. 그 책을 딱 보고 나서 저 아 유산균을 제대로 좀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암의 유산균을 하루에 10포씩 정말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증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제품 감동이에요.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죠. 오해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산균으로 먼저 1차적으로 그걸 좀 다스렸어요. 그러고 나서 프로틴이라든가 이런 저희 제품 가지고 참 많이 잘 했던 것 같아요. 아, 초기에 이런 증상이 느껴졌을 때 되게 긍정적이네요. 막 쫙 올라오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나 보다. 이러고. 원래 여기에 홍조가 띄어지는 건데 허리에 열감이 있으셨나 보다. 네네. 허리 쪽에서 보일러 키듯이 이렇게 온도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아,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거리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건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에 보일러 키면 갑자기 방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이렇게 서서히 오르잖아요. 뭐가 올라오나 봐요. 그런 식으로. 그게 갱년기 증상이에요. 개인차가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안면 홍조 이런 게 증상으로 이제 먼저 느껴지는데 그쵸. 그 증상이 되게 많더라고 느끼는 게요. 우울감도 있고 뭐 이제 의학적으로는 뭐 그런 골다공증도 오고 심혈관 질환도 오고 건망증도 있다고 하니까 건망증 맞아. 그 근데 되게 초기부터 저는 30대부터도 많이 오고 20대도 많이 오고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좀 되게 그야말로 주관적인데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게 데미지가 오더라고 이게. 맞아요. 그걸 다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배뇨 문제도 겪고 뭐 화장실도 엄청 자주 가고. 근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것들이 계속 오는 거야. 이게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오니까 힘든 거지. 아, 듣기만 해도 힘들다 나는. 그래서 집에 한 집안에 사춘기 아이와 갱년기 엄마가 있을 땐 어떻게 될까요? 끝장이네. 끝장이죠. 근데 누가 이기냐면 갱년기 엄마가 이겨요. 그래요? 갱년기 엄마. 그 집이 그런가 봐요. 저희 집은 지났죠. 저희 집은 지났는데 정말 그런 집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갱년기는 뭔가 이렇게 호르몬 때문에 엄마들이 병원이라는 데를 노크를 하잖아요. 근데 사춘기는 사춘기로 인해서 병원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갱년기가 더 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새 제 친구들이 사춘기 겪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 집 남자가 되게 불쌍하네요. 사춘기 사이에 있을 남자들이 너무 저도 사실 이제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 그 증상들 보면서 저는 이제 갱년기가 아직 안 왔는데 김민기 리더 저희 남편이 아니 아직 안 왔는데도 이 정도면 이게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평생 먹을 거를 일단 사놔라 저한테. 사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갱년기라는 단어를 찾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 세대에는 그러니까 제가 루바 브랜드를 보니까 195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이걸 벌써 섭취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갱년기 단어도 없이 화병이라고. 더 속상하다. 갱년기인데 너 화병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정말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한의원 가면 화병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부터 이 루바블렌드라는 원료가 이게 상용되고 사람들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다면 이게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갱년기가 있는 거네 이거는. 그렇죠. 뭐 암이나 이런 건 사실 이제 현대의 병이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인간이 이거는 병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그냥 인간이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인데 이걸 어떻게 잘 겪어내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과제네요. 그래서 사실 갱년기는 그 엄마만의 혼자 겪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저는 가족이 좀 도와주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 것 같아요.
좀 어렵나요? 저희가 이렇게 출연진들을 뽑을 때 저희가 이제 미리 회의를 해요. 그래갖고 이번에 갱년기 특집이다 누가 나오시면 좋을까 해서 우리도 갱년기 아니래면 그때 그래서 무증상 증상 네.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 없는 이제 갱년기를 맞이할 나이가 대신 이제 리더님과 또 리더님 사실 본인이 나 갱년기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가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누굴까요? 아니 그 자리에서 딸이님이 같이 사업하잖아요 지금. 딸이 바로 손들더니 갱년기 우리 엄마 갱년기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신 것 같은데 박순자 리더님 때 아니 우리 엄마 진짜 엄청 갱년기 크게 겪고 계시다고. 민진 씨 집에 가서 놉시다. 이게 잘 밖에서 일상생활 할 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집에 밖에서 표현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렇죠. 저희는 프로인데 그렇죠. 그 갱년기를 좀 전에 표현하시던데 회의할 때 화내시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막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너 갱년기냐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막 가족들이 엄마 갱년기야 이러면 더 막 그렇죠. 이해받기 그쵸. 원하고 이러는데 너 갱년기라서 이러고 그러면 되게 화나는 거잖아. 왜 그런 소리 들었어요? 집에서 엄마 갱년기야 이런 거? 언제까지 할 거야? 뭐 이렇게 들어갔죠. 아, 리더님 괜찮아요? 가족 관계가 굉장히 우리는 제가 갱년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갱년기. 저는 증상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가 좋으냐면 아메이를 일찍 알아가지고 여기서 배움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운동하고 프로틴 먹고 칼슘 먹고 더블엑스 먹고 GLA 블렌드 먹고 막 또 긍정적인 사고 우리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상 하나 없이 지나왔어요. 많이 드셨네요. 몇 살 때부터 드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뼈 건강, 관절 건강 다 했죠. 원래 그렇게 건강을 챙기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여기 와서 아메이에 와서 배우니까 챙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증상 없이 아주 즐겁게 갱년기 증상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체크를 해봤잖아요. 11가지 체크리스트 그쵸,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갱년기 있죠. 증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체크해봤더니 심각하더라고요. 뭐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알았어요. 어제 난 갱년기다 이렇게. 어제 알았어요. 지난주까지 아니었는데 갱년기가. 아니었어요. 어제 갱년기였고. 그냥 막 왜냐면 관절이랑 뼈가 너무 건강하니까 운동하고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다니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네요. 이렇게 오더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그쵸.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좋죠. 자연의 현상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게 아니면 난 갱년기야. 난 우울해. 난 아무것도 지금 뭐 무기력해 이러면 그냥 진짜 깊숙이 산속에 들어가 동굴 속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변인들 보면 사실 갱년 저희 또래의 엄마들은 가장 그래서 쉽게 하는 게 호르몬 치료. 진짜 호르몬 치료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호르몬의 부작용이 저도 이제 이거를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호르몬 물론 모든 이제 양약이다 이런 것들이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심혈관 그쵸? 질환이 정말 수반돼서 따라오는 게 제일 많고 저는 놀랐던 게 혈전증. 그게 111%더라고요. 호르몬 치료 그러니까 5.2년 정도 호르몬을 치료했을 때 그 부작용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증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할 때 뭐 병원에서 호르몬 맞으세요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어떤 그런 두려움을 좀 안고 가는데 그런 거에 좀 좋은 솔루션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도움받고 싶은 거잖아요. 좀 안전하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이명희 리더님처럼 제품을 좀 오래 잘 챙겨 먹은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제 또래 엄마들 보면 막 시력이 돋보기는 그냥 필수고 외부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실루엣이 잘 안 보인대. 그러니까 노화까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돋보기 안 쓰고 그냥 문자 다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제품의 힘인 것 같아요. 전 진짜. 맞아요. 정말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저는. 리더님도 오랫동안 드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제품 때문에 사실 사업하게 됐고 이랬기 때문에. 네. 말씀 오늘 엄청 잘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원래 잘해요. 아니 이게 재밌어요. 들어보니까 약간 이렇게 노화의 과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과정인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셋째를 낳고 나서 좀 병원에도 오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흰머리가 막 생기고 벌써요? 네. 저는 이제 그때 뭐 약도 제가 좀 많이 쓰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뭔가 요즘에 이렇게 막 진짜 찬바람이 싹 오듯이 제 인생에 뭔가 이렇게 신체적 변화가
싹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뭐 우울감 이런 걸 떠나서 신체적으로 내가 보는 게 탄력도 떨어지고 막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막 배도 이만큼 불렀다가 막 처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여성으로서는요. 왜 아직 이쁘셔요. 머리를 껴주시고. 아, 예. 사실 저희가 월요일 날 그 밤에 했던 GOM에서 그 임찬수 크라운 리더님께서 네. 산부인과 젊은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는 메시지에서 저는 뭘 받았냐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빨리 캐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좀 더 좀 예민해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골골하게 잔병 있는 사람이 오히려 체크도 자주 하고 관리도 그쵸. 하게 되고 오래 건강하게 산다. 근데 저희 엄마도 제가 20대 이제 더블 X를 처음 알았을 때 사실 저는 이게 혼자 먹었어요. 저 혼자. 그쵸. 되게 엄마가 먹어. 사실 그때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갱년기였을 텐데. 제가 이제 호로호로 먹으면서 엄마가 다 그걸 보시더니 아니 그 좋은 걸 너 혼자 먹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골골하니까 이게 젊어서부터 좋은 걸 먹어야 맞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 저희 엄마가 진짜 잘 챙겨 먹으라고 하신 게 맞아요. 미안한 기라. 그래서 제가 암에 열심히 해서 엄마도 좀 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때가 사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뭐 증상이 아프고 뭐 이래서 먹는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이렇게 건강할 때 먹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건강에 아까 스폰서님 얘기하신 대로 건강했을 때 흡수율이 사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뉴트리라이트 식품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서 비타민C나 이런 것들도 효소를 만났을 때 더 많은 기능이 나오는데 타사는 결과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 뭐뭐뭐는 1000ml잖아 비타민C가. 그랬을 때 900ml가 배출이 되고 100ml 정도만 흡수가 돼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80%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아세로라가 200ml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80%가 내가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거죠, 사실은. 와, 진짜 간호사라 틀리시다. 아니, 이 눈빛 보셨어요? 그런 거죠. 레이저 나왔나요?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막 이거 그쵸, 먹어야겠다 이러고 막. 아, 리더님 노하우시네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메가3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오메가3 엄청 좋아해요. 정말 그 책자 작은 책자에 보면 오메가3의 힘이라는 책을 보고 보면 정말 그거는 저희 또래는 뭐 우스갯소리로 가부 달라톤을 빌려서라도 먹어야 된대.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먹어야겠네. 그쵸. 대출 받아서 먹어라 이런 개념으로 들으신다. 뭐 힘들더라도 먹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그 지구 두 바퀴 반의 혈관을 뭐로 관리할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엄마가 저를 늦둥이로 낳았어요. 38에. 더 늦게 나왔는데 아니 그 시대에는 정말 늦둥이었죠. 그래서 이제 늦둥이로 나서 뭐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체지방이 늘고 이러면서 혈압이 조금 사실 생겼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메가3 먹고 프로틴 잘 먹고 더블엑스 잘 먹고 지금 약 안 먹어요. 그런데도 갱년기 증상은 있어요? 아닌가 딱히 갱년기 증상이 이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민진이가 말고, 느낀다니까 딸이 느끼는 거죠. 허리 말고 또 있었어요? 저는 신체적인 그런 조직상 좀 많이 더워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저는 추위를 안 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름을 싫어하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래요? 갱년기 증상이? 여보세요? 안 겪어봐서. 두 분 오늘 두 분 여기서 싸우시면 갱년기다 그렇죠. 아니 신경질이 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울컥하죠. 그건 나도 그런데. 다 그런데 그거. 나 특히 우리 남편하고 할 때 엄청 울컥. 좀 그런 게 있죠. 울컥하고 귀찮다. 그러니까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입에서 버릇처럼 나오는 말들이 귀찮다. 이것 좀 같이 해볼까? 그러면 귀찮아.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지는 그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일단 호르몬도 그렇고 몸에 이런 밸런스 잘 안 맞고 막 이러니까 몸이 일단 아프잖아요. 막 뼈도 시리고 막 근육통도 이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의욕을 내기가 되게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리더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메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 그런 정말 CD를 좀 많이 들어요. 아니 뼛속까지 그냥 뼛속까지 아메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저는 기독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성경 말씀도 사실 중요해요.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찬송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결국은 아메이니까 제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근데 그런 게 진짜 내 어쩔 수 없이 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에 좋다. 아니, 저는 그랬어요. CD도 듣고 뭐 우리 뭐 교회 다니면서 회사도 가고 그런데 뭐 강의도 듣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님은 이제 일어나면 그런 음원 같은 것도 많이 듣고. 그렇죠. 사실 그럼 좀 힘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좀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님 운동 많이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운동 많이 하죠. 아 제가 이런 기억하는 게 제가 잘 보시죠. 이분이 이명희 리더님이 3년 전에 제주도에 철인 3종을 그 리더님의 그 관념에는 철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네, 근데 막 우리가 가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자고 안 하잖아. 엄청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맞아. 막 그래고 가요 우리가. 철인 뭐 그거 바다 한번 갔다가 사이클 자전거 한번 타고 뛰면 끝나요. 그러고 막 가다가 얼떨결에 진짜 첫 번째 3종을 다 도전하셨죠. 와 그죠? 대박. 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젊으신 스폰서님 하세요. 저는 철인 3종 아니에요. 그랬는데 설 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뭐든 따라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처음 배워서 했죠. 아, 제가 그랬나요? 하라고 그냥? 그냥 하라고. 우리 그냥 하라고. 네, 그냥 하라고. 양고로. 쉽다고. 자전거에서 배워서 시작했죠. 아니, 자전거로 그때도 50대셨어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뭐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김일두리는 57세 자전거 그렇죠. 처음 사서 미사리에서 넘어지면서 하셨다니까.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안 늦었네요, 그럼 스폰서님. 네. 그럼요, 리더님은 올해 이제 출전하실 때. 아, 네. 3종. 그래서 요새도 그러면 사이클을 그렇게 타세요? 아, 예. 이게 나가서 햇볕 쬐고 운동하는 게 갱년기 증상 완화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갱년기를 증상을 안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햇볕 쬐면서 운동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햇볕 쬐면서 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10년 전부터 조인트가드, 칼매, 맞아. 프로틴, 더블엑스를 챙겨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 그거 못하거든요. 지금 루바블랜드 전에 먹을 게 많네요. 미리 먹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기저 건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보니까 아까 전에 뭐 오메가3 프로틴 우리가 트리플이라고 얘기하는 건강의 그쵸. 3대 요소에 아메가 추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냥 더블엑스 오메가3 프로틴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인트 가드도 먹고 뭐 이렇게 그쵸, 하는 살살 넣어줘야죠. 네, 넣어주고 미리 먹어야 돼요. 미리 먹어야 되는 거죠. 미리 운동하기 전에. 맞아요. 그거를 바꾸려면 어려운데 잘 가고 있는 거를 순항하게 하는 기량작용은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맞아요. 계속 들어오면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잘 챙겨 먹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이 그것만 하면 뉴트라이트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쉬운데 정말 그 꾸준히 뭘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이렇게 잘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먹어요? 안 먹죠. 잘 안 먹죠. 이렇게 설명하면 잔소리로 듣게 되죠. 아 리더님 잘 먹나 봐요. 저희 가족은 잘 챙겨 먹죠. 특히 이제 민진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니까 제가 안 챙겨줘도 사업 안 할 때는. 사업 안 할 때는 제가 챙겨줬죠. 그러니까 잘 안 먹어 사업 그렇죠. 안 할 때는. 아니, 근데 예전에 민진이 조금 어렸을 때는 정말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이스트비를 저는 배운 대로 했었어요. 중간에 식사 도중에 먹어라. 근데 이제 그 민진이가 지금도 얘기를 해요. 동태찌개 먹고 있는데 엄마가 중간에 이스트비를 줬대요. 아, 동태찌개랑 이스트비도 좀 왜 그랬어요? 아니 이게 식단 메뉴에 그게 있었는데 그 찰나에 이스트비를 제가 그러니까 저는 공부한 대로 했기 때문에 너무 정직하게 네, 그 하는 대로 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기억하는구나 동태찌개랑 동그란 이스트비 그 원기소 같은 그 맛을 그래서 정말 침대 헤드 밑에 이렇게 학교에 가서 청소하고 보면 이스트비가 그렇게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그런 노력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기억이 나고 엄마가 그렇게 날 챙겼구나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홍진아 리더 여기 항상 저희 앞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 진아 리더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칼디 맞아요. 주는데
네, 잘 안 먹다 먹다 했는데 그래도 키가 엄청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진이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제품 CD를 일부러 크게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 하면 잔소리잖아요. 근데 어느 리더님이 전문가처럼 설명을 하니까 오고 가면서 들었을 때 되게 조금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애한테도 엄마 얘기보다는 그렇죠. 제3자. 뭐 유튜브가 많으니까 저도 뭐 애들이 그런 색소 있는 거 먹으면 막 그런 거 보네요. 어? 그 애들 시켰지. 잘 먹는데 엄마가 맨날 그런 거 이런 거 안 줘. 막 삼각김밥 엄청 막 먹는데 제가 삼각김밥 막 이런 자료 보내주고. 근데 그러고 나면 애들이 좀 그래도 그쵸. 먹거리를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은 갱년기까지 오셨지만 자녀들하고 사업도 같이 하시고 그렇죠? 네. 네. 리더님도 그 아들하고 같이 해서 GP. GP. 아 리더님 딸 지금 그렇죠. 2SP 2SP니까. 네. 2SP GP. 와. 빵빵하네요. 아 좋네요. 이렇게 진짜 그냥 내가 건강해지려고 찾은 뉴트리라이트로 이렇게 맞아요. 비즈니스가 집에 들어오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사업도 이 세들이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인들이 그러니까. 저를 보고 물론 이렇게 뭐 몸매가 날씬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피부톤 좋죠. 일단 뭐 잠 잘 자죠. 네. 대사 기능 좋죠. 그래서 루치라이트를 더 귀를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바 브랜드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 프로모션도 사실은 지금 틈틈이 잘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5월 달에 나온다 그래서 정말 슬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보니까 4월이어서 너무 기뻐요. 아 이번 달 PT 마감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갱년기 PT. 갱년기 PT입니다. 화이팅! 아 잊을 수 없는 갱년기 PT네요. 이 시점에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게 되게 놀랐고 근데 제가 갱년기 이렇게 이 제품이 나오는 걸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갱년기 증상인 분들이 되게 이렇지 않거든요. 이 누구처럼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갱년기인데 되게 저렇게 밝고 뭐 평소랑 다름없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집에 가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거는 우리 갱년기 이 얘기만 하면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막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뭐 신체적으로 되게 힘들지만 이게 관계적으로도 되게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이게 어쨌든 이제 완경기라 해서 그 이후에 지속해서 그런 삶이 우리가 폐경이란 것도 경험하고 이제 잘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럴 때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보니까 갱년기에 이제 그 도움을 받는 첫 번째가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손쉽게 이제 아까 맞아요. 얘기한 대로 리스크 없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너무 힘든데 도움을 받아야겠다 두 번째가 운동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두 분은 뭐 워낙 잘하고 계신 이 두 가지 다 세 번째가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뭐 잘 모르기도 하고 운동도 귀찮고 막. 그렇죠. 먹어봤자 뭐 이런 관념. 어떻게 다 먹어. 네. 제가 어제 만난 소비자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분은 저랑 비슷한데 저보다 조금 밑에시더라고 나이가. 그런데 정말 심하더라고. 아 정말. 아니 지금 여기 댓글로 갱년기 나이가 있습니까 그런 거요. 갱년기 나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틀리죠. 틀리죠. 네. 30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완경이 네. 굉장히 그러니까 초경이 빨라진 만큼 완경도 빨라졌어요. 근데 그게 시대에 흐른 어떤 그런 호르몬? 어쩔 수 없는 생활 습관? 이게 그렇지.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그렇지. 정말 도미노처럼 다 이렇게 몰려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보면 그렇지. 저희 또래들은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컸죠. 남편이 사회적으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시죠. 뭐 내 몸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네. 보니까 35세부터 이게 데이터적으로는 35세부터 그냥 감소가 아니라 극감이라고 나와요. 극감.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준비돼서 이런 시그널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뚝 떨어져서 확 이렇게 와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뭐 나는 괜찮겠지 나이가 이제 뭐 이러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맞아요. 이 불청객 같은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에스트로겐으로 오는 문제들이 그 비디오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혈관 질환, 골밀도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그걸 잘 케어해야 된다.
그 갱년기를 전체 여성 중에 얼마나 인구의 반이 여자잖아요. 그 중에 한 몇 프로가 겪을 것 같아요. 80몇 프로더라고요. 89%인데 사실 이거는 뭐 그쵸. 다 겪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저는 더 놀란 게 아메 ABO 여성 리더님들도 62%나 되더라고요. 저는 몇 이제 몇 세 이상? 40세 이상. 40세 이상에 60%면 우리가 먹어도 이거는 그냥 그쵸 리더 다 우리 80% 이상이 여성 사업자인데 그쵸. 이건 뭐 그냥 근데 저도 그러니까 워낙에 오래전부터 뉴트리라이트로 몸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해독 프로그램도 다 그쵸.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갱년기 증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60%에 안 들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11가지 자가진단 있잖아요. 사이트에 있는 거. 그렇죠. 그거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알았다면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제가 몇 점이시라고요? 16점. 저는 10점. 어머. 그러니까. 이분은 증상을 느꼈는데 10점? 네. 아닌 줄 알았는데 16점이야. 네. 빨리 해봐야겠네요. 스폰서님. 나는 안 해봤어요. 하지 마세요, 아직. 나는 증상으로 하면 뭐 최고점에 달해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많이 살 거예요. 나 안 체크해봐도 알아. 근데 이제 루바브랜드가 가장 좋은 게 사실 엄마들이 이것저것 먹는, 그러니까 루트리라이트가 아니어도 대부분에 많이 드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정말 좋은 장점이 하나. 하나를 하루 하나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냥 딱 시간 정해놓고 뭐 아침 저녁 점심 그쵸 내가 늘 그 시간에는 루바브레드 먹는 게 타임 네. 알람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기대하고 있어요. 이 뿌리로 그러니까 제가 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아까 11가지 자가 네. 체크를 했는데 이 루바브랜드를 먹으면 이 11가지 증상이 아주 유의미하게 이게 증상이 완화돼서 훅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그래프 어제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쵸. 이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빨간 게 위약을 먹은 거고 노란색이 루바브랜드 우리 루바브랜드 먹은 건데 완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유지적으로. 저게 84일. 그래서 이걸 아마 3개월을 먹어야 그래도 내가 효과적인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3개월인 거 같아요. 그렇죠. 3개월치 비싸지도 않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더 중요한 건 프로모션. 그리고 너무 진짜. 지금 앞서갔죠. 그건 끝에 짜잔 해줘야 된다고 좀 기다려봐요. 아 빨리 가시죠. 속도가 빨라 이분들이. 루바블랜드 피팅 가야 돼서. 아 지금 가야 바로 가야 돼서. 고마워요 리더님. 그 안면 홍조라고 이게 진짜 되게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거야 뭐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촌년병 그렇죠 일명 네. 그리고 나도 막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너무 막 그런 거지 다 추운데 자꾸 막 부채질하고 있고 막 나가 있고 땀 막 흘리고 있고 그러면 이게 외관상으로도 내가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이 안면 홍조 증상이 굉장히 개선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이런 게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네. 안면 홍조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더위는 어떻게 해본다 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단 불편함 또 이런 호르몬에 관련돼서 우리가 부족한 이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안전하게 이거를 검증받은 원료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독일은 1950년대부터 이렇게 먹었대는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화가 많아. 많으니까 왜 이제 나왔냐 막 화를 또 내더라고. 갱년기 증상. 암에서 이제 나왔냐 막. 갱년기 증상이야. 뉴트리아이트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 뉴트리아이트 R&D에서 이거를 다 검증해서 개별 인증형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대박이야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우리 식약청에서 우리 한국의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최초로 이걸 인증받은 거라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의미 있는 제품인 거거든요. 네. 임상 실험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통계과를 났잖아요. 와우. 임상 실험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임상이잖아요. 그 그쵸. 2년 동안 사실 아메이 제가 유트라이트 농장 가면 한 10년 정도 신제품을 준비한다 그래요. 그리고 원료로 막 가서 또 찾아. 그러게요. 이 원료가 어디서 나냐? 시베리아. 아, 시베리아. 시베리아 청정지요. 그 또 고산. 그냥 청정에서는 안 돼. 고산지대에서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를 쓰면 안 돼. 뭔지 알죠? 그리고 그쵸. 핸드컷으로 이렇게 똑똑 따서 이렇게 네? 5년 이상 된 거 이거를 우리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먹을 수 있는 거 5년 이상 재배된. 그렇죠. 정말 이렇게 살균제 이런 자 화학 성분 쓰지 않는 걸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이거 먹으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이제 그렇죠. 잠도 아, 잘 오고. 뭐 이 얘기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가 원료를 보면 더 놀라운 게 사실 갱년기가 되면 네.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복부에 좀 살이 많이 붙거든요. 체지방이 몰려 붙는다고 나중에 아, 중앙으로 모여. 아.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예. 레몬밤이라든가 히비스커스 같은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걸 넣었더라고요. 체지방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넣어줬으니까 네. 그런 걸 좀 설명해 주면 다이어트에 또 관심 있잖아요. 괜찮다. 이거. 갱년기 여성도 여성이거든요. 굉장히 괜찮, 괜찮습니다. 이거 아주. 히비스커스가 그런 역할을. 네. 그래서 레몬밤 네. 같은 경우에도 그것만 단품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근데 아, 같이 있으니까 한 번에 네. 하루에 하나. 그렇죠. 괜찮네. 그렇죠. 아니 여기 보니까 비타민 D도 있어요. 뼈 건강. K도 있고. 아, 이, 아, 그 기억력이 두 분 굉장히 지금 뭐 원료 이런 거 그냥 막 나오시고 굉장히 총명하세요 두 분. 아, 뉴질랜드. 진코엠 먹고 있어요. 진코엠도 드시고. 네. 아 근데 돈 많이 버셔야겠어요. 캐시를 많이 받으셨어. 그렇죠. 스폰서 지금 아메이 하면 제일 좋은 게 네. 내가 받는 이 캐시백이 이번 달이 가장 적은 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진 않잖아 근데. 아니 그게 쌓여야지만 희망이 되니까. 있는. 그렇죠. 그렇지. 근데 리더님 PT 보너스 나오면은 진짜 기대돼요. 다음 달에 네. 얼마 나오죠 PT 보너스? 240. 아니 월 보너스 하고 240 나오니까. 그렇죠. 플러스죠. 루바 블렌드 사드시면 되겠네요. 네. 루바 네. PT. 이게 평생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니까 정말 평생 먹을 거를 그냥 사도도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100세 인생에서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완경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갱년기 증상 없으면 그거 안 먹어도 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여성 호르몬이 없음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은 100세 때까지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뭐 혈압, 뭐 당뇨 그런 거를 이런 걸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고 그러네요. 주변에 저희 암에 하시는 분들 만난 그분들이 사실 축복이에요. 정말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제대로 공부해서 알려줄 수 있는 흔치 않아. 그러니까 리더님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막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네. 굉장히 제가 오늘 들으면서 되게 설득력 있고 엄청 먹어야 저한테 사실래 스폰서 나 있어. 나 일본에 있어. 나 카카오 로그인도 다 되고 지금. 진짜? 아주 여기서 팔고 달려야겠다. 화이팅! 화이팅!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루바 블렌드로. 이런 열정을 가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뭔가 이 제2의 인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시기를요. 참 이거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친구분들 뭐 다 경험하고 계실 텐데 네. 그런 노하우들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좀 살아보시니까. 어떤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뭐 이런 왜냐하면 자녀들도 정말 이제 다 크고 내가 집중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 자신으로 돌아올 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막 뭐 언젠가 바쁘고 정신없고 이런데 뭐 삶에도 좀 어떻게 보면 다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정감도 있고 그렇죠. 노하우도 있고 열정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해의 폭이 좀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그가 나와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암매하면요 엄청 빨리 느껴요 그거. 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깊이가 정말 그 뭐 사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민진이하고 저하고는 이제 엄마 딸 사이니까 네. 티격태격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티격태격 할 때 안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두 분이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 또 맞아요. 아주 좋은 관계의 티켓팩인 거죠 사실은. 사실 정말 네. 아메이가 어쩌면 저는 딸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리더님은 이렇게 신제품 나오니까 조금 어때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으세요? 아 그러면요. 좀 얘기해 보셨어요? 아 그러면요. 네. 그 특히 그 아메이 제품은 그 제 친구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원래 권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영문학 전공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영문학 가이드 전공 하면서 번역도 하시고 네, 이제 다른 나라 문화 막 이렇게 공부 많이 해보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봤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맞죠. 맞아요.
합병이 생길 그렇지. 그게 많아요. 진짜 많아. 그리고 자기 희생해가지고 그래. 뭔가를 하는 그런 게 되게 한국 엄마들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맞아. 제가 아메이 제품을 많이 이렇게 추천하고 있거든요. 너부터 먹어. 애들 남편 맞아.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먹어. 너부터 먹어.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린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제가 네.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발병, 질환이 걸리는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갱년기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여성들은 일단 초경, 생리를 시작하잖아요. 어릴 때도.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를 사춘기 때쯤에서 겪다가 또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 저처럼 막 세 번 나오면 막 이게 막 아까처럼 막 호르몬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다 막 수유도 하고 막 몸의 변화가 너무 잦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갱년기까지 맞으니까 여성들은 맞아요. 정말 인생에서 일단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기를 맞아요. 가져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 인생을 한번 또 이 짐을 황금기로 잘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걸. 우리나라는 또 시댁 스트레스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여기 방송 안 끝나. 여기까지 가면 오늘은 갱년기로 끝내야 돼. 시댁 얘기하면 우리 이분 또. 아유 큰일 나. 그 다음에 한번. 그 이거를 같이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진짜 저는 20대들이 저 어제 20대들 미팅했는데 뭐 갱년기로면 되게 낯설어하던데 이 부모님들하고 주변에 굉장히 이 제품으로 사귈 수 있는 관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이제 잼스톤에 젊은 리더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님한테 선물해도 네,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뭐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다 겪고 있는 나이 40대 이상의 그 시장을 바라본다면 저는요. 엄청나죠.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모션 한번 이번에 좀 공개해볼까요? 예. 빨리 프로모션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미니어처가 GNH 그 미니어처가 너무 네. 예쁘더라고요. 그 이거 루마 블렌드 원래 한 통이 4만 5천 원이더라고요. 네. 네. 제가 얘기했죠. 이거 살충제 단 쓰고 시베리아에서 청정지역에서 이렇게.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하늘이 너무 맑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시기에 자연이 쉬고 있는데 네. 그런 데들을 접하지 못했는데 뉴트리에이트가 원래 그런 지역에서 다 재배된 것들을 우리 몸에 주는데 우리 몸도 지금 조금 이렇게 청정하게 가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클린해야죠. 이 지구도 좀 쉬고 있을 때 인간도 정말 그렇게 아무거나 먹지 말고 맞아요. 운동도 좀 하고 루바블랜드 먹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클린. 홍진아 리더님 많이 등장. 클린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많아 지금 계속 뛰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루바블랜드 한 통이 4만 5천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유의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저 제품을 개별 인증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아메 유트라이트 채널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네. 유니크하고요. 주는 게 뭐가 많아요? 번들팩은 만 5천 원 싸요. 5천 원. 아, 세 개에서 네, 그렇죠. 355 곱해야 되네. 한 통당 네. 5천 원 싸서. 싸서 네. 아, 여기 나오면 자꾸 가격을 훅 얘기해 갖고 내가 갖고 아, 저번에 미역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가 3만 원 아니고요. 17,600원입니다. 왜냐면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막 얘기해. 정확히 루바블랜드 한 통에 4만 5천 원, 세 개 번들 사시면요. 12만 원. 12만 원에 1만 5천 원. 예, 싸게 사실 수 있는 번들팩은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번에 루바블랜드 외에 주는 게 엄청 커요. GNH 저 미니어처 두 개씩을 로션 두 개, 예, 그다음 워시 두 개 이렇게 에, 주고 네. 아까 전에 심혈관 질환 뭐 관련돼서도 오메가 3 네, 가장 좋아하는 네, 밸런스로 두 개. 저 유산균도 예, 두 개. 아 어제 또 아메가 갑자기 그러게요. SP에서 아, 몇 개 줬죠? 10통 줬어요. 70호를 와 너무 감동이지. 아메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나 보낼게요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문자 하나 뚝 오더라고. 이게 뭐지? 나 주문 안 했는데 근데 저게 7통이 나와 있어. 고객님들 나눠주라고 준 거죠? 안 드셔도 돼요. 고객님들은 사셔서 이때 고객님들은 월요일날 저거 받으시고요. 리더님도 많이 드시고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은 또 받을 수 있어서 내일 빨리 주문해서 저는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뭐 진짜 박순자 리더님 PT 가시라고 회사가 많은 걸 준비했더라고요. 이번 달 4월 달. 맞아요. 4월은 사은품의 달이라고 네? 미송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은품 아까 저렇게 많은 구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원포원 스페셜 PB업이 있어요. 이거 풀 PB인가요? 원포원 너무 먹고 싶은데 이렇게 리더님
PT가 하고 이럴 때 원포원보다는 항상 먹고 싶은 거 안 그러니까 먹고 저희 주변에 응. 원포원 시키면 제가 또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좋죠. 네. 원포원 시키면 난 저도. 그렇죠. 우리 피드가 왜냐면 저는 근데 이제 저렇게 풀로 준다니 네, 감사하네요. 대상이 지금 저거 겉면 저것 때문에 새벽 6시에도 끓여 먹어봤잖아요. 너무 먹고 싶어서 밤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저걸 참고서 먹었는데 겉면과 저거 조합 최고입니다. 포기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와 당기네요. 이게 지금 딱 이제 김장김치들 딱 떨어지고 저런 거 감칠맛 나게 새김치 먹고 싶고 아, 저 또 발효 유산균이라서 엄청 아메이 종갓집은 인기가 좋은데 이번엔 풀피비로 저 김치를 풀피비 먹은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장 안 하길 잘했죠 저. 김장 안 했거든요. 계속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저걸로 이제 네. 채우면 되겠어요. 네. 아, 딱 근데 이거는 딱 6일만 풀피비요. 그래서 다음 24일부터 그렇죠. 김장할 때까지를 계속 저걸로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치 냉장고에 쌓아야 되네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다음 지난주에 엄청 인기 많았던 먹방 방송의 먹방. 주역이었던 드디어 이것이 언제 하냐만 엄청 세도했거든요. 27일 날 예, 우리 그 미역하고 황태하고 또 생리대까지 후아까지 같이 와. 이렇게 주는 프로모션과 원포원 또 사시면 고추장 비빔밥 먹기 최고입니다. 먹거리가 풍성해요. 그렇죠. 아, 그 바디 누가 4월을 잔인한 날 네. 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곧 바디킴 프로모션 시작될 것 같아요. 일단 찌우시고 네? 찌우시고 확진자 되신 다음에 또 뭐 PB 오를 일 많을 것 같아요. 요새 굉장히 이 흐름이 좋네요. 그 루바불 프로모션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 5월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프로모션이 진행되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내 건강과 또 엄마의 컨디션 우리 네. 여성들의 컨디션이 좋은 게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동력이 된다고 맞아요, 정말 보거든요. 저분들. 모두가 막 해피해. 에? 좋아 상태 좋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우리 나라의 동력을 일으키는 특히 가정에 엄마가 동력. 기분 좋으면 아 엄마 우울하면 집에 가도 아빠가 들어와도 애들이 와도 엄마 보기 무서운 거 맞아. 엄마 무서워. 맞아. 무서운 엄마가 안 되도록. 그렇죠. 크게 여러분 네. 신제품 도움 많이 받으시고 정말 활력과 건강을 찾으시는 그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마음대로 못 떠들겠네요. 마이크 있어서. 지금 하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예, 끝인사로 잠깐 네. 마무리하시고 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 정말 색다른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물론 갱년기라서 이 테마가 조금 그러나 저한테는 또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지금처럼 더 아메이가 더 좋아질 거고 더 좋아질 거고 저는 더 몸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자리는 또 이명일이라네요. 제가 아메이 제품으로 덕을 많이 받았잖아요. 덕을 많이 받고 그리고 친구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암에 걸린 친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덕 본 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서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제 친구들이 저는 아니지만 갱년기를 겪고 있는 심하게 겪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우울해가지고 맞아요.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그렇지. 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루바블랜드 나왔으니까 이 제품도 알리고 기존에 있는 제품도 많이 알려가지고 진짜 그 우리 진아리더님 나이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으면 이제 정말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갱년기를 그렇게 뭐 저는 아직 안 온 현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잊고 살았는데 이거를 공부하면서요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여성들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오늘 두 분 뵈니까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네. 또 희망적인 이런 언니들을 보니까 막 네? 힘이 넘치고 안 오실 거예요. 그런 게 안 온다. 안 올 것 같아 나는. 맞아요. 나 루바 블랜드 먹을 거니까. 네. 프로모션 많이 사셔서 여러분 갱년기를 미리 예방하시고 주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GM 라이브 1부 이것으로 마치고 2부 때는요. 아 이번에 보지 못했던 2부로 특별한 순서로 준비했으니까 2부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